I woke up this morning and I didn't want to do shit. But then I remembered I'm a hard motherfucker. And I put on this rucksack. I'm out here doing miles. I had 2 pancakes for breakfast and my cameraman had 4. And he can't even keep up with me anymore. I'll never settle for failure. That's why when I was a baby, I learned to run before I could walk. I ain't never had no motivation. That's why every morning, I wake up hard. And I hang around hard people and do hard things.지금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임스가 우리 몇 개월 만에 만나는 거지? 2월 달에 헤어졌으니까 지금 5월이거든요? 3개월 만에 만나요, 3개월 만에. 자, 아주 바쁜 일정이 될 텐데 제임스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저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아주 빡센 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쁠 거예요. 저는 밤에 지금 운전, 지금 밤이 몇 시냐면 10시 8분이거든요. 10시 20분에 도착인데 제가 이제 이거 밤 운전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완전 긴장하면서 운전했어요. 하여튼 갈 때는 더 늦은 밤일 텐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안 무서운 척하고 운전해야겠죠?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네요. 저는 이제 오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다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대박, 장원영인가봐요. 어머머, 사람들이 원영아 원영아 이렇게 불러요. 아직 나오려면 멀었나봐요.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올까요?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드디어 짐을 받았대요.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본인 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 짐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였나봐요. 안 나오네. 완전 지금 인천 김포공항 완전 텅 비었어요. 보실래요? 아까 장원영 나와가지고 붐볐던 공항이 이렇게 텅 비었어요. 지금 우리는 수원 스타필드 왔어요. 이거 여는 거 맞아? 저쪽 맞아? 수원 스타필드 와가지고 오늘 장을 보러 왔습니다. 장은 아니고 쇼핑하러. 일단 오늘 웨딩 반지 사야 되고 웨딩 링스. Yeah. And 그리고 제임스 수트를 사야 돼요. 근데 좀 어차피 웨딩 사진용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비싼 브랜드는 안 살 거예요. 일단 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타필드 어느 중간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땡큐. You're welcome. 와, 하프 앤 하프 샌드위치. But James likes the bacon is kind of the crunchy, right? 이거 너무 왜 바삭한 거 좋아하는데 이거 좀 스무스하게 익었네요. 전 도착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로이드에서 웨딩링을 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70만원 안쪽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볍고 엄청 얇은 그런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골랐더니 한 90만원 이하였어요.
오. 그래도 이것도 하나 해결했습니다. 살짝 크기는 하거든요. 살짝 크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큰 게 막 이렇게 빠질 정도로 큰 거는 아니라 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면은 또 뭐라 그래야 되지? 2주가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짤 수 없이 양산품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 제작 못하고. 일단 제가 옷 고르러 가볼게요. 나라에 왔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라고 시켰어요. 지금 골라준 것들을. 기대. I think this pants is so-so. The next one? 오, 멋진데. I have to put it in the... 오! 이거 이쁘다. Yeah! 이거 이쁘다. 오, 좋은데? 33? 34? I think it's good, right? Yeah. Oh, how about it? It's good? Every day, why do you discard? It's good? 이거 자라랑 H&M이랑 이따가 호텔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거 잘 옷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빠르게 밖으로 나오지. 이제 오늘 노동은 오늘에 끝내고 싶습니다. 누가 옷을 이렇게 잡나요? 장 본 거를 쇼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지 한번씩 입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내일 입고 갈 거, 이거 제임스 거, 내 거, 그리고 이거는 웨딩스냅 컨셉 1 바지는 지금 제임스가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컨셉 2,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밤 이렇게 다 펼쳐놨습니다. 한 번씩 다 입어볼게요. 짠! 오, 괜찮은데? 괜찮지? It's right. Yeah? It's good.저도 이렇게 에어포스를 사 신었답니다. 이게 넣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 넣는 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 좋아. 어때? 삥. 이거는 오늘 저녁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입을 옷입니다. How about this matching? I like the dye and I love your black dress. Oh, nice. 짜잔. 이거는 이제 내일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서로 입을 옷입니다. 짜잔. You like that clothes? It's really comfortable. Oh, nice.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에요. 두근두근. Are you not nervous? No. 오, 긴장이라는 걸 모르는군. 엄마가 사위 먹이겠다고 지금 진수성찬 보이세요? 당수육에 샐러드. 엄마 이거 무슨 샐러드라고? 치즈. 쪽갈비, 잡채, 불고기 난리 났어요 지금. 길이 귀여워. 제임스는 이거 수박 처음 먹어본대요. 한번 먹으러 해야겠다. She wants some the watermelon a little bit. Oh, yeah. Yeah. He loves it. Can I give her a piece? Yeah, very really small piece, the without seed. Is this okay? Oh, yeah, that's okay. So one bite a little bit? One bite? Yeah. And then, yeah. Mm-hmm.
영등포에 왔습니다. 지금 제임스는 타임스퀘어가 처음이래요. You have been to Times Square before? No. No, it's my first time. 처음이래요. 근데 사실 뭐 타임스퀘어 별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거 저 잘 모르겠긴 한데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뭘 하고 놀아야 될지. Oh, this is Mario. Yeah, this is the Princess Peach. Oh. 맛있겠다. Classmate at first, and later we became co-worker. 지금 제 친구 커플은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아까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좀 마신 다음에 이제 바이바이 할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교복 입고 갈까? We are going to 교복 bookstore. 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구경 좀 하고 오려고요. 음. I think the pink curry is better. It's really good. Yeah. So, what's number we bought? I think the pink curry 4. I don't remember. 아니 나도야. 그냥 찍는 거요. 자, 잘 먹겠습니다. 아. Oh, you like the boat, right? Yeah. 아, 멋있네. 안녕. 자우디, 자우디.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our time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Yes this really happened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Yeah.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지금 커피숍도 너무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이제 비가 오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스타필드 안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안 그래도 많은데 오늘 더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시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원의 자랑 정지영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아 어제 이제 친구들 두 명이랑 만나가지고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을 만난 거죠. 두 그룹을 만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지금 6시에 또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 여러분 다소 멀쩡한데요? 엄청 멀쩡한데? 나만 힘든 거야? 저 어제 안 그래도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영어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어 할 땐 과묵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제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는 왜 왔냐면
스타필드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내일 웨딩 촬영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를 조금 챙겼습니다. 뭐 사실 뭐 있으나 마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야죠. 조금만 쉬다가 이제 오늘 비자 이민국에 어떻게 제출할지 좀 같이 상의를 좀 해봐야 돼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볼게요. 어, 기려. 어. 내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쪽갈비가 있었거든요. 제임스 온다고. 그거를 기리가 다 지금 헤쳐 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대박. 웃고 있는 거. 지금. 지금 신났어. 신났어. 쪽갈비 먹고 신나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 아. 아우. 들어.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찍어 줘. 이 친구 씻겨줘야 돼. 네, 조금 이빨도 좀 닦이고 좀 씻겨주고. 행복해. 아유, 행복해. 이 발에도 이 쪽갈비 냄새. 네, 좀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쪽갈비의 흔적들을 좀 치울 거예요. 아마. 길이 왜 그랬어? 와, 이거 이렇게 숨겨가지고. 어, 야 이거 너 이거 잘 해야겠다. 이 사이사이에 다 그거야 쪽갈비들. 뼈까지, 아, 미쳤다. 어쩐지. 와, 지금 요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갈비대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얘가. 휴지로 다 감싸놓은 거를 다 파헤쳤나봐. 와, 대박이다, 진짜. 이 길이.